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네, IT 테크놀로지고요. 일단 오늘은 뭐 캔들은 일단 양봉이고요. 전날 대비 가격을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8만 원 구간을 좀 회복을 해줬다는 거. 이러면 내일 오늘 이 윗꼬리 영역에다가 캔들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. 요 정도만 나와줘도 전형적으로 좀 추세를 돌려가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좀만 받쳐주면은 흐름이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긴 하거든요. 뭐 물론 시장 밀리는 것 대비 IT 테크놀로지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. 이런 식으로 굳이 뭐 윗꼬리가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또 전날에 그 분리막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서 분리막 최대 회사에 뭐 투자를 줄인다.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해가지고 뉴스가 나와줬단 말이죠. 그래서 오늘 뭐 WCP, IT 테크놀로지 대부분 다 빨간불을 보여줬는데 WCP에 비하면은 IT 테크놀로지의 등락률이 조금 아쉽긴 해요. 물론 차트의 위치는 IT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높게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아쉽긴 하죠. 특히나 오늘은 지금 사모펀드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연기금 그 다음에 외국인 사실 이두 개만 빨간불이 들어와줘도 웬만한 양봉은 다 만들어 주거든요. 우리나라 중대형주들의 경우에는 기관의 메인이 연기금이고 그 다음에 IT 테크놀로지는 외국인의 비중도 중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양매수가 여기에 뭐 기관의 빨간불이 꼭 찍혀야 양매수다?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오늘처럼 보험 투신 매도가 적게 나오고 연기금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금투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. 그래서 사모펀드에도 연기금이랑 그냥 1대1로 비교를 하면은 연기금 쪽에 힘이 더 크거든요. 똑같은 수량이 매수가 나오고 매도가 나와도 연기금이 만약에 2만 주 매수하고 사모펀드가 2만 주 매도했다? 그럼 주가는 웬만하면 빨간불을 보여줍니다. 근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. 물론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은 굉장히 좀 선방을 했죠. 오늘 코스피가 특히나 안 좋았고 2차전지도 대부분 다 음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래소 종목이잖아요. 그쵸? 지금 거의 10거래일 음봉 해가지고 코스피가 연속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돌려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이제 뭐 LNF나 그 다음에 뭐 분리막 업체들이나 이런 애들이 2차전지 쪽에서는 좀 먼저 움직임을 그 가져가고 있거든요. 최근에 반등도 그랬고. 그래서 시장만 좀 받쳐주면 분리막 애들의 반등은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. 요거는 참고를 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반도체 애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는데, 지금은 투심을 끌어올려주는 게좀 먼저거든요. 그래서 업종 구분 없이 다한 번씩은 반등을 좀 강하게 보여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여전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. 여기는. 시장에 밀려가지고 그냥, 뭐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와도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, 요런 구간은 캔들 하나만 잘 만들어줘도 전고점 도전이 바로 금방 또 가능해지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오늘 만약에 아래쪽으로 이런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요 정도로 8200원에다가 종가를 끝내놓은 거. 또 8만원 위에다가 의미 있는 가격을 만들어 놓은 거. 내일 뭐 개파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어차피 오늘 몸통 캔들 안에서 시작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8만원을 지켜주면서 양봉 시장 반등 맞춰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는 거. 이게 이번 주에 좀 나오면 가장 괜찮은 시나리오가 될것 같습니다. 8만원 지켜주는지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. 오늘 시가 라인만 깨지 않으면은 가격적인 위협은, 크게는 적용이 될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. 저희 무료 종목들 한주 동안 네다섯 종목 드리는데 지난주 24.7%로 마감이 됐고요. 25%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주는 25%가 이미 넘었고요. 저희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아이테크놀로지라고 남겨주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. 지금 좀 어렵다.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. 혹은 수익을 조금 챙기고 싶다. 매매할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, 오셔가지고
한 주만 같이 해보셔도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은 좀 최대한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